자, 두 번째는 채권법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쭉 읽다 보면은 채권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법 중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민법 총칙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상대방하고 합의를 한 건데,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약속은 지켜야 되죠. 약속을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에 내가 벌칙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뭐냐? 자, 채권법이 뭐냐? 자, 조금 전에 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왔죠.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럼 법적인 행위를 하면은 쟤한테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뭐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거를 법률 행위라 그러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 행위, 매매 계약 있죠. 그다음에 소유권 넘겨받는 물권 행위, 이런 거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물자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조달받습니까? 오늘도 강의가 필요해서 오늘 나왔잖아요. 전부 계약의 형태로 조달을 받아요. 하루에 여러분들은 수십 가지 계약을 알게 모르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는 거, 음식 사 먹는 거, 뭐 커피 빼 먹는 거, 학원에서 수강 강의 뭐 듣는 거, 이런 거 신청하는 거, 모든 게다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사적 자치라 그러는데, 내 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거는 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사적 자치라 그러는데, 이 법률 행위가 그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물자는 전부 계약에 의해서 조달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채권법의 테마인데, 공통적인 거는 민법 총칙에 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는 이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민법 총칙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률 행위의 핵심이 뭐냐?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표시는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말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구한테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전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의사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요 의사는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하고 관련 없는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 그러고, 그게 바로 법률행위다. 간단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의 핵심은 아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합의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의사표시가 두개 필요하죠. 자, 내가 이 물건 뭡니까? 얼마입니까?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얼마에 이거 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1만 원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은 요 의사가 합치되어 가지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원에 팔겠습니까? 요게 바로 의사 표시고, 상대방이 좋습니다.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요것도 의사 표시죠. 요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될 때 우리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제의하는 것을 나중에 가보면 청약이라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것을 승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스타벅스 가서 뭐 커피를 빼먹는다든지 할때 여러분들이 먼저 청약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약은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있다. 아,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맺은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소는. 요거는 한 개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시는 두개 필요한 것은 계약이라 그러고, 한개 필요한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단독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양자를 합해 가지고 독일 학자들은 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 총칙을 읽을 때 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법률 행위라는 말 속에는
계약이라는 말하고 단독행위라는 말이 합쳐진 개념이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핵심은 의사표시인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를 계약이라 한다더라.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를 단독행위라고 한다더라.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근데 질문 드려보죠. 아니 제가 일주일 전에 매매계약 맺어놓고 일주일 후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취소하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단독행위는 반드시 요건이 필요해요. 법에서 요런 요런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당신은 취소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다 적어놓았다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행위는 요건이 다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개괄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워낙 민법총칙에서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두 개 필요한 것도 있고 한 개 필요한 것도 있다. 요 정도는 미리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 지키도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니 역시 또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합의하에. 일주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둘이 만나가지고 일주일 전에 맺은 계약을 우리 합의하에 없애버리자. 오 좋다. 그러면 계약 없어지는 거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사유가 없더라도 둘이 만나가 합의하면은 열 번도 번복할 수가 있죠. 계약을 살렸다가 없앴다가 살렸다가 없앴다가 열 번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합의 해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의외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조금 이따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나왔네요. 무효라는 게 나왔습니다. 무효.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당시 뭐 당사자들은 잘 몰랐겠죠. 나중에 보니까 요 매매 계약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거를 무효 사유를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가보면은 요런 경우는 무효로 한다.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 무효 사유인지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몇 개 안 돼요. 한 일곱 가지 되는데 그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때는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이게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면은 저는 상대방한테 돈을 넘겨줄 필요가 없죠. 물건을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넘겨줬다.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매매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부당한 이득이 되니까 돌려주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중대한 하자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법은 무효 사유를 명문으로 다 규정을 해놓았다는 거죠. 규정을 안 해놓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거의 99%는 규정에 다 적혀있다. 그래서 나중에 외우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취소권의 행사입니다.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발생했는데 아까처럼 중대한 하자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하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게 중대하고 어떤 게 중대하지 않느냐?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정해요. 입법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자들이 보기에 요거는 하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거는 틀림없으니까 요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자. 요게 바로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무효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일단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효력이 생기는 거죠.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해가지고 3월 1일 날 그 물건을 넘겨주기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제기 혹은 이행기 이런 말을 쓰는데 요날 나중에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자 하자가 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그렇지만 매매 계약은 아직까지는 유효라는 이야기예요. 왜? 취소가 안 되었으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날짜 중간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돈을 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요 날쯤 와가지고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계약 나는 없애버릴래. 요날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이 계약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날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요날부터 계약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약은 유효고 요부터는 무효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민법은 요런 거를 소급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소급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행위는 요날 했는데 법적인 효력은 처음부터 되돌아가가지고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소급이라 그래요. 형법은 소급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오늘 행위를 했는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행위했는데 한 달 뒤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범죄자야. 소급해가지고 너한테 적용시킬래. 그러면 저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법은 절대로 소급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재산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봐가지고 소급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소급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 소급효가 있느냐 요거는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한 외울 게 한 10가지 되거든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 쭉 매매계약을 했는데 내가 요날 취소권을 내가 행사했다.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이 매매계약은 없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취소권이라는 거죠. 요게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권의 행사.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심각한 하자는 아니더라도 어찌되든 하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에는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모 동의를 받고 이 사람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럴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착각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당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강박이 뭔가 하니까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두 가지 말을 짬뽕한 겁니다. 강한 협박을 받고 거래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강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사기하고 강박을 따로따로 하면은 이게 네 가지가 되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취소권은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처음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한 3분 있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짜장면 취소하고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취소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취소라는 말을 쓰려면 요거 네 가지 이외에는 앞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짜장면 시켰을 때 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다. 그렇죠? 중고등학생도 중국집 가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애 취소권이 있네. 요거는 나중에 예외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용돈 받은 거는 지가 혼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발생 안 해요. 자, 그러면 사유가 없죠? 착각했습니까? 얘가 처음에 짜장면 시켰을 때 뭐 착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기당해가지고 짜장면 시켰습니까? 협박받아가지고 짜장면 시켰습니까? 아무데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취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엉터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취소라는 말하고 그때는 해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사로 그냥 뭐 하는 취소라는 말을 하죠. 그건 민법적으로는 전혀 엉터리다. 이제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발생할 때는 계약을 없앨 수가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나왔네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뭐냐. 이거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취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유효하죠.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얘가 자기가 취소를 시켜버리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취소권 행사하면 무효가 되니까 만약에 이미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간 내 행사됩니다. 이 취소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10년 후에 내가 취소권 행사하겠다. 그럼 얼마나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민법 146조에 가보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이제는 이 사람은 다시는 취소 못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로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무효는 뭐냐? 100년이 지나도 내 물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계약은 무효다 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게 무효 사유인지 이게 취소 사유인지 이거를 왜 구별해야 되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아는 거는 굉장히 시험에 단골 문제겠죠. 그래서 다음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해요. 그거는 한 1회동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참고 있네요. 그래서 양자의 두 가지 차이는 꼭 숙지해야 된다. 다른 차이도 좀 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차이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걸 말씀드렸죠. 그거를 좀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역시 계약을 없애는 겁니다. 앞으로 민법 총칙을 읽으면은 2조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이 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딱 나오면은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상대방이 제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뭐예요? 해제는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효와 취소는 계약 체결할 때 문제가 있었죠. 이게 심각한 하자든 뭐든 간에 계약 체결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요. 사기를 당했다든지. 근데 요거는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돈 내한테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지금 돈을 제 날짜에 안 주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계약은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 계약 없애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해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은 함부로 못 없앱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가 있어야만 없애는 거지 함부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할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 계약을 없앨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해제라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약이 없어지는 사유를 우리가 봤죠. 그럼 취소와의 비교. 자,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거라는 건 동일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취소는 아까 말한 네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발생해야만 취소할 수가 있고, 해제는 뭐라고 요건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을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해지라는 말은 요거는 별도로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게, 계속적 계약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 같은 거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차 같은 거는 1년, 2년 이렇게 가잖아요. 요런 임대차 같은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 상대방이 임대료를 안 내네. 채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죠? 임차인이 임대료가 몇 달 밀리면은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채무자가 두 번 채무불이행 임대료가 밀리면은 채권자는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해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1월 달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월, 3월 지금 이 집을 막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4월 달부터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못 냈다. 그럼 이제 6월 달에 내가 주인이 나가라 이러면 이 계약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취소하고 똑같이로. 근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 1월, 2월, 3월 이렇게 세 달 동안 이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없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해제라는 말은 요 날부터 없어지는 걸 말해요. 요 날부터. 해제는 취소하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라는 것은 그 날부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요거 하나만 해지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 정치 공부하면 해제, 해지라는 말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런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면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채권법까지 했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3분 후에 가가지고 짬뽕으로 바꾸었다. 첫째, 여러분들은 짬뽕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짜장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계약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유가 있어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에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무효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중국집과 짜장면 시켰는데 그 무효 사유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도 사유가 안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해제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가 상대방은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국집 주인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야 되죠. 중국집 부인은. 안 그래요? 그래야만 저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음식이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 달라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집 사장은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짜장면 시켰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달라고 독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이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 권리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짜장면 계약을 파기하고 짬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제일 앞에 봤던 합의해제라는 거예요. 합의해제. 합의해제. 여기 있죠? 합의해제. 중국집 사장하고 여러분들은 합의하에 짜장면 계약을 없애버린 겁니다. 합의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집 가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이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저 짜장면 계약 해제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집 사장은 지금 짜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집 사장이 보기에 시간도 아직 걸리고 더 비싼 걸 시킨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집 사장하고 여러분들 간에 합의 해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계약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 못을 박으셔야 되고, 그러나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는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저것도 아니면은 합의하에 계약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